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파리에서 약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뚜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우리 뒤편으로 보이는 샤를르마뉴 대제의 탑, 그리고 생마르탕 성자에게 바쳐진 바질리카 양식의 성당, 다양한 문화, 역사, 예술의 도시인 뚜르를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저 위에 바질리카 성당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생마르탕 성자. 4세기경 뚜르에 주교했었는데 뚜렘 지방의 세 번째 주교였던 마르탕 주교에 의해서 이 뚜렘 지방이 카톨릭화가 되고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죠. 산티에고로 가는 성지 순례 여행을 시작하는 길이 바로 여기이기도 하죠. 생마르탕 성자의 이 바질리카에 들려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리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이 서유럽을 이슬람화하던 세력들을 8세기경에 샤를르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과 샤를르마뉴 대제가 뿌아띠에와 뚜루에서 이슬람의 북진을 막으면서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끝으로 서유럽이 카톨릭화가 되죠. 이렇게 중요한 성당이 계속 불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하다가 1900년에 드디어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현재의 생뚱맞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S와 M자가 바로 생마르탕을 상징하죠. 1978년에서 2005년까지 교황을 지냈던 장폴 2세가 여기를 방문했었다라고 적혀 있죠. 생마르탕 성자는 원래 로마 군단의 군인이었다가 독일 쪽에 와서 전쟁을 하던 당시 불쌍한 원주민들을 도와주면서 아마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나중에 뚜루의 주교까지 임명되었다가 사후에 성자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계탑하고 샤를르마뉴 탑 이 두 개만 지금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생마르탕에게 바쳐졌던 수도원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고가구가 고주택이 아이스크림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나무 조각 하나 기가 막히다. 잔다르크의 갑옷을 만들었던 이곳에 1429년 4월 달에 잔다르크가 여기 묵었다네요. 1806년에 나폴레옹 1세 때 심어진 리반의 전나무라고 하는 건데 높이가 31m,
널이 둘레가 33m, 기둥이 한 7.5m 정도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고 나무 줄기가 2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네요. 마흐탕 성자는 397년에 돌아가셨는데 골로아 땅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으로서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샌티에고로 가는 생자크드 콩페스텔 길이 성지 순례가 되기 전에 이미 5세기경에 뚜루에 있는 이 생마흐탕 교회까지 성지 순례하던 곳이었죠. 512년 오를레안 공회에서 이 뚜루의 생마흐탕 성자에게 성지순례 여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프랑스 최초의 왕조인 메르뱅조 왕조의 왕이면서 최초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클로비스 왕이 바로 이 생마흐탕 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결정한답니다. 샬롯 8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도 불단이랑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태어나자마자 유아 사망을 하게 되죠. 그것을 슬퍼하던 그 왕비 안드 불단을 위해서 클로리세라고 하는 집을 줬던 곳이고 여기는 이제 그 아이들을 합장해서 이 성당 카테드랄 갸띠앵 성당에 아이들의 유해를 부셔놨죠. 지금까지 알고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여행은 저희 알고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바야즈.